깊은 산골짜기에 버려진 빈 절이 있습니다. 스님도 떠나버렸고 이제 불자들도 더 이상 이 절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23만 구독자 여러분. 저도 이제 휴가에 들어가가지고 내과에 나와보니까 지금 애들이 물놀이 한다고 바글바글 합니다. 물은 맑은데 남부지방 쪽에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역시 물놀이는 저 다리 밑, 네, 저기가 제일 명당자리입니다. 절에 올라가는 길이 또 험난합니다. 지금 시멘트 포장은 돼 있지만은 물이끼가 바닥에 끼어가지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1단계 넣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내려올 때도 일단 넣고 조심조심 내려와야 됩니다. 저도 군대 운전병 출신입니다. 예,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제일 운전 잘하는 겁니다. 이제 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시 진전면에 있는 해탈사라는 절입니다. 지금 입구에는 보니까 해우소가 있고 절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차도 한 대 없고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진짜로 절이 절간같이 아주 조용합니다. 스님은 여기 안 계시지만은 지금 절 마당에 보니까 잔디를 잘 갖고 놓고 또 제초 작업도 잘 해놨습니다. 저 위에 보니까 아마 스님 숙소 같은 가건물도 보입니다. 절 입구에 보니까 조그만한 계곡이 있습니다. 물이 제법 졸졸졸 흐르는데 아이고 촬영이고 뭐고 더워가지고 일단 세수부터 하려고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딱 자리 펴고 신선놀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두꺼비가 이렇게 피서 중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완전히 왕뚜껑인데 제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을 물에 담그고 시원하게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두꺼비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죠. 네, 두꺼비는 독이 있어가지고 만지면은 황천길 갈 수도 있습니다. 계곡물이 시원합니다. 세수도 하고 발도 좀 씻고 너무 더워가지고 촬영하기도 힘드네요. 아이고 촬영도 솔직히 때려치우고 여기 돗자리 깔아놓고 시원하게 낮잠이나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탈사는 뭐 이름 없는 그런 개인절이 아니고 정규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절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하고도 조금 멀죠. 여기는 거의 창원의 끝자락이고 산만 하나 넘으면은 진주하고 함안이 나옵니다. 절에도 코로나 시절에는 불자들이 안 와가지고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절에 많이 오시던 할머니들 돌아가시고 또 뭐 젊은 친구들은 절에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저도 절에 가봐도 주로 가보면은 다 50대 이상 분들만 절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경치도 정말 멋집니다. 요즘은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는 게 아니고 절에 손님이 안 와가지고 중이 절을 떠난답니다. 그래도 가끔씩 스님이 와서 관리를 해주는지 바깥은 깨끗합니다. 네, 지금 대웅전 안쪽에 불상도 있고 연등도 많이 달려있네요. 정규 사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암자 정도 되는 규모의 절인데 여기 또 올라오는 길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불자들이 찾아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문풍지도 보니까 아주 오래돼 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비바람 맞고 해서 구멍이 막 나 있습니다. 문고리도 누가 뭐 빼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네요.
네, 몸살도 이렇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절에는 바람이 조금 부니까 처마자락에 달린 풍경만 딸랑딸랑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요즘 절에 가보면 옛날만큼 그렇게 절을 찾아오는 불자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외로운 저 풍경만 혼자서 딸랑딸랑거리고 사람 인기척 하나 없습니다. 마당 위쪽에 왼편에 위에 보니까 거기에 텃밭하고 또 스님이 사는 또 조그만한 컨테이너도 드론으로 보니까 한 개가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초 작업을 했는지 풀들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고 마당이 깨끗합니다. 예초 작업할 때 사용했던 장갑하고 신발들 그런 것들이 올려져 있네요. 여기 임시 숙소도 보니까 컨테이너를 한 서너 개 붙여서 제법 좀 크게 지어 놨습니다. 공양실. 네, 여기 식사하는 데죠. 스님하고 불자들이 밥 먹는 식당 방 같은데 텅 비어 있습니다. 뭐 식탁도 한개안 보이네요. 또 옆에 컨테이너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엌이네요. 네. 음식 요리하는 부엌인데, 아직 양념통 이런 것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 안한지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벽지들이 다 흘러내려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릇하고 찻잔 이런 거를 막 내놨는데, 이거 생맥주 잔인데, 카스? 아마 이 불자들이 와서, 예, 맥주를 마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스님이 잠을 자던 그런 숙소방 같은데, 야, 여기 벽지도 뭐다 떨어져 있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치도 멋진데, 모두 다 떠나가고, 빈절만 남아 있습니다.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저 밑에 사는 사람들 조그만 점 하나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웅다웅 사는 거 보면은 참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산 꼭대기에서 우리나라 산하 이거를 쭉 살펴보면은 뭐 스위스 못지않게 경치가 멋집니다. 무더운 여름철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인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